반갑습니다. 천원국 TV의 고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자판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많이 보이는 그런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랜덤 박스 자판기.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무려 5,000원을 내야지만 뽑을 수 있는 자판기더라고요. 거기서 이 꼭TV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랜덤 박스 자판기를 보면은 뽑아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막 여기서 막 스멀 여기 이렇게 가지고 뽑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다 5,000원 먹으라 딱 하면서 딱 했는데 갑자기 나온 거는 쌀뜨기 없는 거 적정! 그래서 이 꼭TV가 오늘 조금 뽑아왔습니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사각 호롱 빙빙. 이렇게 퍼니박스라는 이제 랜덤 박스를 제가 거금 35,000원을 주고 7개를 이렇게 뽑아왔고요. 오늘 요 제품들 어떤 제품이 나올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판기에서 뽑은 랜덤 박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두두두두두두두 출발! 구독! 좋아요! 찡긋! 아 근데 제가 이 퍼니박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막 아이패드도 있고 막 에어팟도 있고 약간 고가 제품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네요. 이게 진짜 나오겠죠? 들어있기는 들어있는가 봐요. 극악의 확률이겠죠? 그 엄청난 작은 확률로 뽑았을 때 그 희열, 그 쾌감, 그리고 저는 완전 운수 대통인 그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고가의 교환권 그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가락! 이런 거를 뽑을 때는 사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교환권은 종이입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가볍지가 않으면은 이건 교환권이 확률이 거의 적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가볍거든요. 보시면은 약간 뚱실뚱실해요. 이게 뭔 소리야? 자, 과연 짜라라라라란 짠짠. 오! 뭐야? 전자기기 나왔어. 전자기기. 아, 돌아와. 야,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거 무선 충전기. 여기다가 세워가지고 충전을 시키는 거라고. 근데 약간 이상해요. 좀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진짜 만져보면은 충전 되긴 되나? 불량품이면 안 되잖아요. 오, 뭔가 여기 지금 파란불이 반짝거렸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아! 거짓말은 아니었네. 요거 5,000원이면은 괜찮게 산 건가요? 나름 쓸만한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꼭TV가 바로 사용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오 이거 과자 들어있는 느낌이 좀 쎄하다. 잠깐만요. 오 뭐야? 잠깐만요.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놓는구나. 이게 부피가 꽤 큰 나노블럭이거든요. 야 이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낱개로 이거 조립한 거 보여드려야 될까요? 지금 몇 시간 걸릴 텐데. 그래도 뽑았는데 보여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속마음 소리. 어떡하지? 만들려면 두세 시간은 해야 될 텐데 또 안 만들기도 또 그러고 또 만들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 하필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편집자님 이거는 잘라주세요. 두 번째 안 뽑은 것처럼 잘라주세요. 그럼 되죠. 난 안 뽑았어. 자 두 번째 퍼니박스. 아니 근데 여기 좀 써져 있어. 퍼니박스 안에 쿠폰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소리 이거 100% 종이 접어놓은 소리인데? 이거 종이 접어놓은 소리잖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깔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긴장감을 위해서 마지막에 깔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끙! 꼬고리! 자 다음 거 짤랑짤랑 방울 소리도 나. 저지 뭐 들어있는 거야? 뭐야 이게? 응? 키홀더 가방걸이? 드디어 꽝이 나와버렸네요 여러분들. 아 여기 써져있네. 액체 물고기가 들어있대요. 오 액체 물고기. 짜라라라. 오 색깔은 일단 이뻐요. 근데 이게 물고기인가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꼬부기 아니면 거북이 아니면 머부기거든요. 방울이 달려있어가지고 가방에다 달고 다니면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요. 자 그 다음 거 이거 봐. 엄청 뚱실뚱실해. 배가 지금 불뚝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뭔데 이렇게 뚱실뚱실해? 첫 번째 거랑 비슷해. 약간 뚱실뚱실해요. 소리도 안 나요. 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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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니죠. 다른 제품이죠. 서로 다른 제품이야. 완전 똑같은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코골이. 자, 다음 거. 어? 어? 뭐야? 잠깐만요. 물건이 안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당첨!
3만이 나왔습니다. 오호. 아니 근데 이거 정품인가 보다. 아니 이렇게 인증 마크가 있는데? 카카오 프렌즈? 여기 써져 있죠? 이거 홀로그램 스티커 붙어있으면 정품 아니에요? 카카오 프렌즈 제품들 생각보다 가격대가 살짝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도 5천원 이상은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2만 5천원 정도 요 인형. 다음에 만나. 다음에 만나. 자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고 엄청 둔탁해요. 무슨 철학 들어있는 것처럼 심지어 서버려. 이거 그 인형 뽑기에 달려있는 거 그거 아니야? 지우개? 불안한데. 맞아 철학인 거. 종이야. 이거 뭔 종이야? 오 컴온 나왔어. 잠깐만 이거 쿠폰을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물건은 잠깐만 이거 뭐야 농약이야? 응? 새마을 시계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 고급 시계입니다. 새마을 되게 앤틱하다. 어머 잠깐만요.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옛날 교과서에서 보던 철사 영이 오랜만이네. 나름 뭐 그래도 인테리어 소품인 것 같네요. 나름 귀여운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는 거잖아. 치워! 지금 이 쿠폰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다고. 동전 내가 이럴라고요. 돼지 저금통을 모았지. 잠깐만 개순아 코 좀 잠깐 뜯을게. 오케이. 오 행운의 동전으로다가. 자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서는 지금 핸드폰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팟도 그려져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1년 번호 같은 거네? 이거 가입해서 확인해 봐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 해봐야지. 참을 수 없지 이거는. 나왔어. 쿠폰 입력하는 창이 나왔거든요? 여기다 쿠폰 입력해볼게요. 와 진짜 당첨되는 거 아니야? 축하합니다! 20마일 리즈가 적립되었네요. Nope. 자 하지만 이 꿍TV에게는 마지막 박스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100% 종이거든요? 아이패드 대면! 당근! 자 과연 풍성하게까지 좋았어. 뭐 영어 같은 게 막 적혀 있는데요? 오케이. 자! 긴장을 놓기엔 이릅니다. 아직 실망하면 안 된다고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나와 종이 나와자 지금! 나온다! 마스크. 은나노 마스크가 나왔네요. 아이고 이게 뭐 허접한 그런 마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인증을 아주 잔뜩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네요. 여기 써져 있죠. 30일 동안 사용해도 그대로. 지금 시국에 딱 필요한 게 나오긴 했네요. 뚱냥아 두통약 좀 갖고 와라. 다행이다 쿠폰까지 나와가지고 40마일리지도 얻었네요. 빨리 갖고 오라니까 두통약.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 물품을 지금 뽑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35,000원을 주고 뽑은 거잖아요. 뭐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랜덤 뽑기계에는 사실 뭐 저렴하다면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35,000원 그래서 지금 돈이 지금 굉장히 아까운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을 좀 알아볼게요. 이런 원하는 게 원치 이게 말도 계속 더듬네. 원치 않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득이라도 봤어야 되겠죠? 잠깐만요 이거 뭐야. 찾았다. 템플러 무선 충전기 4,400원. 요런 게 또 비쌀 수 있어. 요거 키홀더 가방걸이. 찾았다. 여기다 이거 맞죠? 개당 1,200원. 잠깐만 요게 있다. 요게 있었어. 맞아 우리 나노블록이 생각보다 가격이 가격대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와 여기서 메꾸는구나. 좋았어. 찾았다. 시중 가격 6,000원 정도. 판매 금액은 4,500원. 새마을 시계. 요건 비쌀 수도 있어요. 이런 시계들은 인테리어 소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수도 있어요. 안 나오는데 이걸 어디서 구하셨지 이분은? 이거는 제가 한 7,000원 정도로 잡을게요. 그냥 이런 자명종 시계가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로 평균. 그리고 요즘 정말 필요한 은나노 마스크. 요것도 비쌀 수 있다고. 왜냐면 30일 동안 사용하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요것은 그 3만원 받아야지. 마스코리아 이거다. 인증 아주 잔뜩 받았네. 맞네 이거네. 그래도 비싸다. 8,900원짜리입니다. 8,900원. 오 좋아! 이게 제일 좋은 거였어. 제일 비싸. 총 토탈 금액은
31,900원 정도 나왔네요. 아 맞다, 마일리지도 40원 받았지. 플러스 40원 31,940원. 이거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한 번씩 도전해 보시고요. 제 오늘 랜덤 박스 뽑기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좋다! 아 맞네, 이거 안 했네. 이거 카카오 정품이면은 그래도 10,000원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자 아닐 수도 있네. 여러분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인지 좀 적어주세요. 적자인지 아닌지 여기서 지금 판결이 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